저는 그냥 같은 우유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유랑 다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우선 이 산양유에는 중세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. 길이가 짧아서 체내 흡수가 잘 돼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착한 지방이다. 왜냐면 이 중세 지방산은 흡수도 잘 되고 체지방으로 축적이 잘 안 되는데 산양유에는 이 중세 지방산이 일반 우유보다 두 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. 네. 아니 그러면 이 착한 지방이 많다는 건 결국 산양유가 상대적으로 살이 조금 덜 찌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아무래도 체중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런 중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심장마비라던가 뇌졸중 이렇게 더 노년층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, 이런 심장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산양유 단백질 앞에 지금 있는데요. 네. 네, 한번 마셔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살짝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캐러멜 이런 맛을 맞아요. 많이 먹는 거 같아요. 이제 캐러멜 맛. 가볍죠. 네. 네. 맛이 가벼워.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은 거. 네. 거기서 그 맛이죠? 약간 덜 단 맛이에요. 이게 확실히 우유와 비슷한 듯 살짝 다른 그런 맛인데요. 우유를 잘 못 마시니까 이 맛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성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? 그렇죠. 이 우유와 산양유, 지방이나 올리고당의 함량, 이 종류, 농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유인 듯 하면서도 약간 느낌이 다르게 나는 것이죠. 이 올리고당이 모유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산양유는 모유보다는 적지만 우유에 비해서는 한 8배 정도 올리고당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. 이 올리고당은 우리 몸속에서 유산균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 산양유를 먹게 되면 이제 장 건강까지 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산양유 단백질? 뭐 분유랑 비슷한 거? 그럼 이건 그냥 우유 대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. 뭔가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사실 이 산양유와 우유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요. 단순 비교, 이게 좋다. 그쵸. 사실 근데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둘 다 몸에 좋은 식품이죠. 다만 내 몸에, 내 나이를 감안해서 나이가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해서 한다.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산양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화 흡수가 좀 더 용이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년이나 노년층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거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산양유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우유에 비해서 3배, 4배 이상 들어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의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. 근데 이게 노화세포에서는 잘 생성되지 않고 젊은 세포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양유가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. 네.